야, 저긴 뭐야? 저기 한번 가볼까? 저 건물? 내가 여기 있는 거지. 아, 거인의 유적이래. 거인의 유적 한번 가보죠. 저기 거인 한 놈 돌아다니는데 정체가 뭘까? 광택제 발랐습니다. 이 거인이 한 명 있잖아요. 내 생각엔 적이거든요. 거인의 유적을 지키는 거인이 아닐까? 저는 덩치가 커서 뒤로 못 빼나봐. 근데 약하다, 야. 별거 없네? 광택제 바르고 이 정도면, 야, 이거 그거죠. 저기 버로우에서 한번 나왔던 거. 동네, 어, 야, 팔라즘 조각을 주네? 그리고 인내 포션까지 주네요. 어, 좋다, 야. 더 잡자. 팔라즘 먹으면 줘야지. 팔라즘 두 개 있죠, 지금. 세 개만 더 줘.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, 세 개만 줘. 뭐 여기 오는 길에는 아까 그 잡은 거인 빼곤 없었습니다. 어, 야, 독이니? 이 정도면 금방 풀리니까. 바로 풀렸네. 들어가 봅시다, 광택지 끝나기 전에. 지하섬. 어? 내가 생각하던 분위기가 아닌데? 뼈도 있다, 야. 뭔가 있긴 하네. 뭐냐 이거는? 자이언트 1년 정도 함께 생활한 타운과가 쓴 책으로 보인다. 어, 어린 자이언트가 20살이 되면 고위승려 대적장이 그들 평생 동안 몸을 담글 직업을 결정한다. 건축가, 상인, 장인, 고위승려, 군인, 예술가, 농부, 대적장. 사망하면 그의 가족들은 망자의 심장을 그 지역의 고위승려에게 전달하여, 어, 고위승려는 정신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전문적인 기술로 심장과 도자기를 결합해서 도자기 예술품. 아, 그래? 어, 대족장은 실크를 만들어서, 어, 망자를 기려?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며, 어, 나 끝났다, 강특제. 아, 그래. 법률 처벌. 당사자와 합의를 해서 합당한, 아, 예술품을 제조해서 세력 기증해야 돼? 되게 생산적이다, 야. 중범죄는 20년간 추방되며, 어, 20년 지나면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수 있다. 잠깐만요. 지금 뭔가 지나갔는데, 저기. 보고 싶지 않은 게 뭔가 지나갔는데. 더니버의 이름으로, 더스크 파더의 이름으로 총 두 번까지만 용서받는다. 두 번 이후부터는 돌아올 수 없고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. 추방된 자이언트가 사망하고 나면 그의 심장만은 거주지로 돌아올 수가 있다. 역사에 기록돼야 된다. 모든 자이언트 사회를 통틀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는, 아, 장인을 살해하는 거야? 책 덮읍시다. 나 저것 때문에 자막 쓸 거 많겠다. 넘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? 혈거인이었죠, 방금 적들을. 혈거인이면은 뭐 내가 뭐 할 것도 없지. 좀 많다, 야.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친구들? 나 뭐 도망가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. 함정 박읍시다. 일단은 젤리 하나 먹고, 방석치 하나 바르고. 살짝 긴장되는구먼. 아아아아! 야! 반칙이야! 열어줘! 어, 이거 선 넘네? 뭐 여는 법이 있나? 따로? 아, 이렇게 열어야 돼? 나 작은 사파이어는 있지 않나? 가방 안에? 어, 나 죽은 것 같은데, 나? 저거 열어도 되나? 여기 3점 다 설치해놓고. 내가 일로 도망가면 되니까.
오, 있다, 있다, 있다. 아, 다 열어야 돼? 다 막아서? 와, 뭐가 있으려고? 어, 나 여기도 있네? 해그마나이트랑 큰 에메랄드. 큰 에메랄드 두 개, 해그마나이트. 이렇게 사오면 되겠다. 에메랄드는 팔던데 해그마나이트는 캐야겠네요. 돌아갑시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소리가 안 나. 뭐야? 아, 안 파는구나. 아직. 어쩔 수 없구만. 판매나 해야겠다. 자, 뭐, 이렇게 판매해 줍시다. 됐나 보다. 소리가 안 들리는데? 한번 껐다 켜야 되나? 소리가 하나도 없어. 혹시 파니? 안 파는구만. 노래가 안 나오네. 아까 소리가 완전 꺼져서 걷는 소리도 안 나서 한번 껐다 켰습니다. 팔라둠 사러 왔는데 팔라둠 안 파네요? 그러면은, 아, 노래 나온다. 해그마나이트 구하고 큰 에메랄드 살수 있나? 돌아가 보죠.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신발이 완성이 됐대요. 빨리 가겠습니다. 에메랄드 갖고 있음? 아, 에메랄드 하나도 없네. 참나, 팔라둠도 없고, 에메랄드도 없고. 신발이나 받으러 가자. 주문한 거 받으러 왔습니다. 볼까? 아, 나 갑바까지는 만들고 방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, 진짜. 얼마 차이 나냐? 이동 속도가 좀 많이 까이네. 8, 14, 아, 1, 14, 15, 8, 2, 18, 15, 12. 확실하게 차이가 나긴 한다. 판매해줘야죠. What can I do for you? 아직도 없니? Hello, my friend. 저 언제쯤 잰대니? 네, 나왔냐? 야, 아직도 안 나왔다고? 왔다 갔다 하면서 사냥 좀 하다가 오래 잤는데도 안 나왔네요. 아, 뭐야 이게? 왜 이렇게 안 나와? 판명하기도 귀찮아서 별로 안 했는데. 아, 가져갈 것도 없잖아 이러면은. 아이 참. 또 잘까 하루? 아. 드디어 나왔다. 48시간 잤거든요. 드디어 나왔네요. 아까 교환도 다 해놔서 편집됐겠지만. 내다. 몇개 있으면 돼, 이제. 하나만 있으면 돼. 우리 다시 그 산으로 가서 캘수 있나, 캐우죠. 오래 자서 캘수 있지 않을까? 아이고야. 너 아직도 죽어 있나? 깜짝이야, 씨. 놀랬잖아. 몬스터는 쟤는 안돼 있는데 광맥 젠돼 있다. 이거 돼 있나 본데. 야, 이거 루비 나왔네요. 팔라듐 다 모으겠다. 아, 그걸 왜 버려? 아, 너무 급한 마음에 실수. V키가 불인데 B키랑 있어서 헷갈리네요. 아, 드디어 팔라듐 세트인가? 진짜 오래 걸렸다. 갑시다. 내가 왔네. 돈이 50원 있네. 자, 왔습니다. What can I do for you? 금괴 주세요. 금괴란다. 내 금괴를 받으세요. 다섯 개면 되나? 일곱 개 줘. What can I do for you? Want to buy something? 가봐. Well, 자, 이제 하루를 대기해야 되죠? 대기하기 전에 아이템 처분이나 할까요? 아, 대기하고 타자. 뭐 어차피 시간 남아도는데 뭐. 내가 잘 만드나 감시하면서 자겠네. 알았나? 하나 더.
야, 드디어 팔라주입니다. 잘 잤습니다. Yes. 어, 비교 좀 할까요? 2, 21, 30, 13. 충격 저항은 7 높고 보호는 5 높은 거죠. 그리고 이제 아 보호 1 높고 저항이 이제 물리 저항이겠죠. 5 높은 거죠. 내 생각에 저 X 표시된 거는 물리 데미지 저항이고 충격 저항은 그 충격력 있죠. 넘어지는 거 하얀 게이지 그건 것 같습니다. 이 스태미너 이동 속도는 더 감소하네. 야 나온 거야? 아 잠깐만 나 판매 좀 하자. 야 잘 썼다 지금까지. 야 상급 포션이 4개가 있어. 그게 되니? 되네. 몇 개 있냐 상급 포션? 8개나 있네. 야 엄청 많다. 이제 메인 퀘스트 진행하면 되겠네요. 아 재밌게 플레이했다. 한 장만 볼까요? 우리 팔라줌 세트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꺼야죠. 그냥 그러면 아쉽잖아요? 일로 와봐. 저 꽃 앞에서 찍어봐. 아직 반딧불도 없네. 아 너무 추하다. 높은 데 찍어야 돼 이거는. 이번엔 좀 멋있게 이렇게 측면으로 갈까? 아유 멋있다. 재밌게 플레이했고요.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. 다음 시간에 메인 퀘스트 하겠네요.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고생하셨고요. 좋은 평일 보내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뿅!